네, 안녕하세요. 털이 이상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지난번부터 제가 패트리온에도 많이 올리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던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한 논문인데 어제 마침 기회가 있어서 부산에 그 에스프레소 스로우다운 OT가 있었어요. 근데 OT 시연에 대한 설명도 좀 끝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거기서 세미나를 진행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해당 논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 앞부분은 다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추출 압력과 균일성에 대한 그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그 바리사분들에게 이제 돌직량과 압력 프로파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시간이 잠시 있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잘못 이해를 하거나 논문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추출 레시피에 더 초점이 너무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에스프레소의 체계적 향상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은 수학적 모델링과 실험을 통한 인사이트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기사로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자극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뽑은 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인터내셔널 이제 그러니까 세계 규모의 이 과학 연구가 이제 여러분들의 바리스타가 커피를 전부 잘못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스타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라는 의미는 아니고 추출해서 실제로 굉장히 추출이 잘 되는 일관성 있는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리스타 스킬이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이 지금 현재 추출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더라.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논문 제목이 있고 여기 보면 저자들이 몇 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일 저자가 마이클 캐머런이라고 하는 이제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고 밑에 보면은 크리스토퍼 핸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이미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 화학자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커피 애호가를 시작을 했다가 그 맥스웰 코로나 대시우드라고 해서 그 워터포 커피에 대해서 이제 책을 저술을 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이 화학자가 바로 이 크리스토퍼 핸드온인데 뭐 물에 대한 접근을 한 것도 있지만 차후에서는 그 냉동 동결하는 원두를 분쇄했을 때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세 번째 발표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물, 그다음에 그라인딩, 그다음에는 이제 추출에 대한 이제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좀더 살펴보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이클 캐머런이라고 하는 바리스타가 현재는 지금 세인트헨리에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 당시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추출 균일성과 일관성에 대한 내용들을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그 친구인데 열심히 이제 추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와이프와 이제 이 친구가 같이 추출을 진행을 합니다. 논문에 있었던 추출을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한 수백 번에서 수천 번 정도 추출 반복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고 여담이지만 이제 그저께 출산을 하셔가지고 지금 네,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기사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자면, 자면 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처음에 크리스토퍼 핸던이 2015, 6년 당시에 이제 추출 압력을 좀 낮춰보라고 이제 마이클 캐머런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주제 이 토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육바로 낮춰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육바가 크리스토퍼 핸던이 그냥 육바를 던진 게 아니고 당시에 이 샌네모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 유량과 압력에 대한 것들 연구를 바리스타 그룹들이 모여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맥스웰 코로나 대시우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너무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지금 대중적인 압력, 국기압과 식기압의 압력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 물론 무조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육바로 한번 낮춰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재밌는 좀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런데 이게 육바가 무조건 좋은 거, 혹은 저압 추출이 무조건 좋은 건볼 수가 없어요.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저압 추출이 효과적일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로 수학적 모델링. 그이 논문은 수학적 모델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적 모델링의 사실은 수학적 모델링을 해봤더니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은 바로 모델링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무슨, 최근에 각광받는 전산육체 역학, 즉, 많은 실험적인 진전이 있었어요. 연구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모델링으로 에스프레소를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수학적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걸 살펴보면 이래요. 수학적 모델링을 했을 때이 논문에서는 제 28개의 이 공식들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 수학적 모델링을 한대 컴퓨터에 다 넣고 시뮬레이션 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수학적인 그 변수들을 공식만 해도 28개는 그 안에는 더 많은 변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지금 컴퓨팅 기술이 일단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이제 뭉뚱그려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각각 공식을 가지고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수학적 모델링으로 해보니까, 육바에서 40g을 추출할 때 도직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리고 그라인딩이 더 가늘어질수록 추출 수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압력을 또 다르게 가져갔을 때도 비슷한 형상으로 이제 추출 수율이 증가를 해요. 추출 수율이라는 거는 투입한 원두에서 얼마만큼의 성분을 우리가 빼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추출 효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에 넣어서 공식화했을 때 압력은 낮아질수록, 입자는 가늘어질수록 굉장히 좋은 추출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모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맞지 않는 게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이상적으로 실험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처음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적정된 압력을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육바예요, 육바. 왜 육바를 대시했는지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직량을 줄일수록, 그 다음에 압력을 줄일수록, 분쇄도를 가늘게 가져갈수록 추출 효율이 증가한다 라는 겁니다. 네, 계속 살펴보자면, 그런데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하겠죠.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모델은 저압 추출을 하면 방금 보셨던 대로 잘 돼야 돼요, 추출이. 추출이 잘 되고 효율도 높아지고 수율을 쟀을 때 수율이 무조건 증가하는 형태가 다 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샷을 추출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썼던 머신은 뭐냐면 산네모의 오페라 머신을 씁니다. 오페라 머신은 유량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압력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처음에 제시를 했던 크리스토퍼 핸돈도 이런 걸 갖고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무조건 압력을 낮추면 추출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닌 지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모델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 모델이 문제였냐면, 모델의 그 많은 변수에
를한 번에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팅 지금 현재 있는 컴퓨팅 시뮬레이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에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연구에 따르면 여기서 보시면 커피를 가늘게 분쇄한 다음에 고압으로 추출수로 밀어넣었을 때 과도하게 추출되거나 혹은 추출수와 접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추출을 압력을 너무 크게 사용을 했을 때 혹은 너무 작게 사용했을 때이 제대로 추출 유량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피에서 효율적인 추출은 기본적으로 모든 커피 입자들을 아주 원활하게 추출수가 지나가면서 커피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추출물들을 꺼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출수가 커피 입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압력이 너무 높을 때 혹은 너무 낮을 때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정 압력에서 너무 압력이 낮춰졌을 때는 커피층을 전혀 통과하지 못하는 현상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렇게 사바 혹은 더 낮은 압력에서 수압 모델링은 더 추출이 잘 되게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입자가 가늘어졌을 때그 다음에 압력을 더 낮췄을 때는 그 추출이 오히려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 바스켓에 대한 여러 변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육기압에서 왜 추출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 연구 본문에 이제 인용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서플먼트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추출 압력이 증가를 하면 추출 유량은 늘어난다는 게 기본적인 물리 역학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다르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래층에 물을 투과할 때 압력을 높이면 그 추출수가 더 빨리 더잘 통과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이 커피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를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6기압하고 9기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같은 그라인더 세팅입니다. 자, EK43에서 1.5 세팅에서 6기압에서 9기압으로 증가가 되면 추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압력이 크니까 더큰 힘으로 물을 밀어내겠죠. 유량도 증가를 하면서 똑같은 커피를 썼을 때는 실제적으로 압력을 높이면 이렇게 추출 속도가 빨라져야 돼. 유량이 증가를 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라인딩 세팅을 더 가늘게 갈아갔을 때는 특이점이 발생을 해요. 변곡점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그라인딩 세팅이 1.3, 1.3은 두 개다. 그러니까 6기압이고 9기압인데 살펴보세요, 한번. 9기압으로 증가를 하면 압력이 3기압이나 더 높기 때문에 더큰 힘으로 더 추출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물을 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타나요. 1.5 세팅에서는 9기압이 더 빨리 추출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3으로 더 가는 그라인딩이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9기압이 추출 유량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커피퍽이 있으면 커피���에 이 추출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추출 너무 과도한 압력이 특정 어떤 분쇄 포인트 임계치를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커피퍽 자체에 너무 큰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이 추출수가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에서는 9기압에 대한 이러한 변수가 실제적으로 너무 추가적인 변수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6기압으로 추출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더 낮은 기압에서는 오히려 추출이 안 되는 현상이 비슷하게 또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활하게 여러 분쇄도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커피층을 투과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압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6기압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무조건 6기압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커피에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뭐 로스터에서 로스팅 포인트가 서로 다 상이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이 6기압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테스트하실 때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도 다양하게 직접 테스트를 하시고 어느 형태의 압력
포인트에서 가장 원활하게 추출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논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한 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입자들이 그라인딩에 가늘게 되면서부터 보시면, 자, 1.2를 포인트에서 2.3 포인트로 이케이 사상 가지고 그라인딩 포인트가 바뀌면서 추출 양들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 실제로 실험을 한 데이터거든요. 요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보시면 9기압입니다. 아, 6기압이죠. 6기압에서 98뉴턴으로 탬핑을 똑같이 진행을 했을 때 이야기래요. 그래서 입자가 가늘어지면 추출 시간이 상응하게 계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뭐 쉽게 알고 있는 거고 체득을 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자, 2.3 세팅에서 1.7 세팅에서 여기를 살펴보시면 요 얘네들은 위아래로 달린 꼬리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편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간값은 요거 평균을 나타냅니다. 동그란 원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자, 요걸 살펴보시면, 자, 샤타임이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8초, 그 다음에 빠르면 이 친구는 뭐 27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분쇄 포인트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출 시간은 계속 증가를 하죠. 추출 시간에 지금 변수가 이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많다는 거예요. 막대가 길면 길수록. 그런데 시간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추출 수율을 같이 측정을 해요. 추출 수율을 측정하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2.3에서 1.7로 가면 갈수록 사실 여기 추출 시간을 보면 우리 타당한 시간대에 들어오는 샷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3 세팅도 실제로는 25초예요. 25초에서 엄청나게 빠른 추출이 아닙니다. 있어서부터 이제 추출 시간이 진행이 되다 보다면 보면서 보시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분쇄도가 작아지는데 특정 영역까지는 추출 수율이 높아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곡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계속 이론상으로는 아까 시뮬레이션을 보셨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계속 그라인딩을 가늘게 할수록 추출 수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추출 수율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라인딩이 가늘어질수록. 그러면 이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앞부분은 방금 보셨던 그래프고요. 뒷부분에서는 처음에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자를 가늘게 갈수록 추출률은 더 높아져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더 많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출률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죠. 자, produce smaller balls,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이 생겨나면서 가늘어질수록 그래서 reduce에서 lens 그래서 입자에서 속에 들어가서 나와 꺼내올 수 있는 이 구신 이제 원이라고 아까 그 구체라고 봤을 때 입자가 물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 있는 이 거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추출이 돼서 수율도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아니란 겁니다. 가늘어질수록. 그리고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추출 접촉 시간이 늘어나니까 추출 효율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시뮬레이션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1.7에서 발생을 하는데,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으로도 공유드렸지만, 제임스 호프만은 본인의 커피를 가지고 비슷한 실험 또 합니다. 근데 그때는 1.7포인트가 아니라 1.85포인트 혹은 1.8포인트에서 자기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수율이 감소하는 지점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수치들은 하나의 예시 자료입니다. 이 환경 변수가 여러분이 테스트하시는 환경 변수와 정확히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든 다른 지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이 논문이 주는 핵심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논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보시면은 자, 부분적으로 플로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막힐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분쇄 입자가 자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입자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뭐 아주 똑같은 예시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를 제가 들고 해서 그림을 하나 옆에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2.3에서는 물이 쉽게 흘러갈 수 있어요. 입자 사이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펍들이 작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이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그라인딩이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입자가 가늘어질수록 물이 추출이 쉽게 흘러가지 않은 부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 부분으로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물이 어느 부분에서는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출 수율이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 추출 수율은 투입한 그양 대비 산출된 양을 계산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 20g을 똑같이 예를 들어 사용을 했다라고 봤을 때 물이 흘러와서 꺼낼 수가 없으면 그 부분은 실제로는 수율 계산에서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꺼내온 게 없으니까 맛에서는 그 물이 닿지 않은 수율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걸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에 항상 모든 사용한 도직량 집어넣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투과, 그러니까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지점, 그러니까 플로우가 막혀버린 지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물이 거의 흘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사 흘러간다라고 해도 굉장히 천천히 혹은 저유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출 효율이 그 지점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부분을 채널링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채널링이 발생하지 않는 아예 플로우가 없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이런 추출에 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호주 안에 원을 있는 우리 교민을 태운 2차 전세기가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착 시간은 다소 네, 그래서 나의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붉은 지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붉은 지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연구 논문에서는 테이스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스티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맛이 있는 지점을 이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재밌지 않아요? 보시면 분쇄도가 올라가 가늘어질수록 추출 불균일성은 늘어나는데 왜냐면 추출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맛이 있는 추출은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길 가지고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맛있는 포인트 1.3 그라인드라고 하는 그 어느 순간 작은 입자들에서도 맛있는 많은 맛들을 꺼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포인트에서 입자들은 물을 잘 흘러가게끔 만들어 줄수 있는 입자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추출 불균일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달성해야 될 목표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에서 있는 그 가는 입자들이 꺼낸 맛들과 유사한 맛들을 잘, 보다 더잘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추출 수율도 굉장히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입자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보시면 이 막대가 달려 있죠. 특히 1.3 포인트 혹은 그 이하 영역에서는 이 포인트의 크기가 굵은 영역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추출 균일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 샷과 샷의 차이가 크게 있지만 발생하지 이런 않는다는 세팅으로 거죠. 추출을 하다 보면 추출 수율이 들쑥날쑥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팅을 잡고 드셨을 때 굉장히 샷이 맛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레시피로 추출을 해서 손님에게 서빙을 했을 때는 그 손님은 여러분과 같은 맛을 갖는 에스프레소를 서빙받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어느 순간은 굉장히 수율이 높게도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낮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맛있는 커피를 매 샷이 가장 균일하면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커피 퍽에서 모든 부분에 물이 닿아서 모든 성분을 아주 잘 꺼낼 수 있게 만들까? 그게 바로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실제로 이러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분쇄 환경에서 그렇죠. 그라인딩을 할때 추출 수율의 이 비선형 의존성입니다. 선형적으로 그라인딩을 가늘게 했을 때 수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어떻게 에스프레소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수율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혹은 수율이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추출 시간이나 추출 수율의 변동성을 그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보셨다시피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걸 어떻게 줄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 커피 퍽에서 사실은 쓰지 않는 게 많아요. 이렇게 1.3 세팅에서 커피를 충분히 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추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 폐기물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에스프레소 재현성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건데 이 내용들이 핵심이에요. 이 연구 논문은 추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균질화를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입자에서 어떻게 똑같이 잘 추출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자, 매 샷을 추출할 때 얼마나 반복성 있게, 재현성 있게 추출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관성을 어떻게 달성을 할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가장 맛있는 향미적으로 훌륭한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논문은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에서 어떻게 추출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 여러 가지 이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린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문제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예시 중에 딱 하나를 먼저 꼽아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답은 아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논문에 포함된 내용을 보시면 철저하게 수율적인 내용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수율 관점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테이스트 포인트는 오히려 그라인딩이 가늘어지고 추출이 불균일하게 될때 어느 순간에 맛있는 지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엄청 맛있는 샷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맛을 어떻게 하면 더 재현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일단 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수율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수율이 예를 들어서 22%, 여기는 뭐 23, 4%까지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이 수율을 똑같이 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볼까? 그라인딩을 한번 굵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계속 그라인딩을 굵게 하면 할수록 수율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높은 수율까지는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가장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가는 입자 상황에서 이것을 이 수율 상태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가는 조금 더 굵은 입자에 높은 수율이 달성이 되는데, 그리고 일관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추출 샷을 짧게 끊어보자는 거예요. 물을 적게 써서 수율을 떨어뜨려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율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샷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시면 테스트 포인트를 달성하지만 디크리즈 샷 볼륨, 그러니까 샷 볼륨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방법은 아예 도직량을 바꿔봐요. 브루 레이시오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20g 추출해서 40g을 추출해내던 것에서 아예 15g으로 도직량을 바꿔도 봐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추출 도직량이 줄어드니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수율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요. 이건 수학적 모델링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은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할때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도직량의 변화가 추출 수율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고 15g으로 40g을 추출했을 때의 이 추출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15g에서 40g 추출할 때 굉장히 분쇄를 한번 굵게 가져가 봐요.
오른쪽으로 엄청 굵은 상태로 가져가 보고 양을 적게 씁니다. 그러면 수출 수율은 이 굵은 입자에서 굉장히 많이, 굵은 입자에서 많이, 그러니까 동일한 양을 추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추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얘는 맛은 동일한 수율이지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5g을 써서 이 수율을 달성을 하는데 40g이나 추출을 했기 때문에 관능적으로는 여기에서 나온 샷들은 위에 있는 샷과는 또 굉장히 다른 형태의 맛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가질 건지 미리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추출 수율과 도직량과 추출 양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농도까지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맛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맛이 무조건 최고의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실제로 논문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 기사에서도 여러 부분을 다루긴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추출 입자가 상이한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복합적인 컴플렉시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되면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도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커피를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는 뭐 분쇄를 갈 굵게 해가지고 추출 수율을 똑같이 달성하자. 혹은 부레이셔를 바꿔서 추출 효율을 엄청나게 끌어높이고 추출 일관성을 높이자. 뭐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추출 매 샷에서 이 추출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것들, 편차가 발생하는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직량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추출 압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높은 압력은 추출 퍽에 과도한 저항을 갖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추출 불균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여러분들 직접 테스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여기 논문에서는 수율만 따졌을 때는 이러한 디자인도 고려가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한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블렌딩 샷을 통해서 이 각각의 샷들을 합쳐보자는 거예요. 각각의 샷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캐릭터를 복합하면 우리가 불균일한 추출이지만 가는 포인트에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관능적인 좋았던 테스트 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예시예요. 이거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져가냐면 자, 아까 봤을 때는 1.3에서 굉장히 테스트 포인트가 있었고 수율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맛이 있었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추출수가 어느 부분은 많이 닿았을 거고요. 추출을 많이 꺼냈을 거고 어느 부분은 굉장히 추출이 적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수율이 최초에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높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말이 불균일 추출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추출을 모두 균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맛을 어떻게 달성을 할지를 보자면 결과적으로 추출 수율이 높아질 때 나오는 맛들과 추출 수율이 낮게 낮춰졌을 때 낮게 만들었을 때 나오는 맛들을 각각을 섞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또 제시를 합니다. 사실은 현실 적용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20에서 40g을 평소에 추출을 하는데 15g에서 40g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굵게 가져가서 20g에서 40g을 또 추출을 해가지고 두 가지 샷을 썬다라고 하면 그럼 35g을 추출해가지고 80g을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에서 40g을 원래 상태에서 1.3에서 세팅을 잡아서 추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오히려 샷의 양은 늘어나고 추출 균일성은 높아지지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15g 넣어서 40g 추출하고 실제로 여기는 추출 수율까지도 굉장히 높아요. 23 후반대의 추출 수율이면 여기에선 15g에서 가능한 한 모든 추출을 균일하게 해서 많이 추출 수율이 높았을 때 맛을 꺼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20g과 40g 추출을 그대로 가져가고 상대적으로 굵게 가져가요.
주최 수율, 그러니까 입자가 굵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율은 동일하다가 해도 맛은 당연히 여기의 추출보다는 추출 수율이 낮았을 때의 맛들에 더 영향이 가깝습니다. 관능적으로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샷을 섞어보면 얘의 이 테이스트 샷의 어떠한 관능적인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을 해야 할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모든 퍽에서 추출에 대한 균질성을 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출 매 샷의 일관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커피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제가 추출하는 커피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맛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추출 일관성이 중요하고, 추출 균일성을 잡으면, 균질성을 잡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커피 도징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사실은 도징량을 14g을 썼든 20g을 썼든, 저희는 재료를 많이 넣어서 추출합니다. 이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맛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출을 하면서 버리는 샷을 줄일 수 있으면서 내가 만드는 샷과 소비자가 먹는 샷의 맛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면서 더큰 경제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가 사실은 이 논문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패트리온을 통해서 이 영상을 뭐 공유를 드리겠지만 이 패트리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사례는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요거는 대구에 있는 커피명가의 이제 R&D 팀에서 그 매장 차원의 이 센서리를 비슷한 형태의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 여러 번 테스트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스켓은 BST를 15g짜리 쓰시진 않으셨는데, 15g으로 낮추신 다음에 도징량을 조금씩 줄여도 보시고, 압력도 낮춰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실제로 비교시음을 해보고 추출 수율도 재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을 마련을 해두세요. 그러면서 라떼까지도 테스트를 했고 압력을 바꾸셨을 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20g 레시피에서 한 매장은 16g 레시피로 변경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압력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여태껏 우리는 도징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임팩트 있는 맛을 계속 쫓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추출의 불균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논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징량을 줄여보는 것 자체로만 해도 추출 균일성을 높일 수 있는, 추출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압력을 낮춰보는 것만으로도 추출 균일성을 높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바스켓을 바꿔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논문의 핵심이었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추출 수율을 효과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커피를 조금이라도 아껴 쓰면서 더 맛있게 만들면서 더 효과적으로 매 샷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분도 15g으로도 잡아주셨어요. 세팅을 잡아주시고 실제적으로 라떼에서는 밀리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농도 자체는 수율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도 농도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했을 때는 또 효과를 얻으셨냐면, 아메리카노였다면 오히려 15g도 괜찮았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존 바스켓에서 10채에서 18g을 썼는데 15g이면 18g 기준으로는 3g을 무려 아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3g을 아꼈을 때 5잔만 15g으로 추출을 하면 새로운 한 잔이 더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컴파운드 커피라고 했을 때 컴파운드 커피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던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면
9바에서 8바, 7바, 6바, 5바로 낮춰가면서 주추출 수율과 추출 매사에 이 균일성을 측정을 해봤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잖아요. 보시면 오히려 추출 수율이 압력을 낮췄을 때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압력, 수율이 다가 아닙니다. 보시면 추출 수율의 레인지까지 측정을 해서 편차를 기록을 하는데요. 추출의 편차는 압력이 낮아질수록 9바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편차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출 수율이 들쑥날쑥했는데 9바일 때는 추출 압력을 조금 낮춰보니까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맛은 9바일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야, 그러면 압력을 조금 낮춰서 더 추출 균일성을 잘 달성했을 때 다른 데에서 맛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로스팅이나 기타적인 다른 뭐 추출 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달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맥스웰 코로나 대시우드가 예전에 정리를 했던 글들인데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20g을 쓰다가 18g으로 써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괜찮은데? 15g으로 또 줄여보려고 하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20에서 18까지는 해볼만 했는데 18에서 15로 줄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해봐요. 압력을 6바로 낮춰봅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18g에서 이제 비슷한 브루 레이셔로 추출했던 그 맛과 유사한 맛들을 15g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드릴 말씀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아마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패트리온 구독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설명을 참고를 하시고, 실제 논문을 읽어보시고,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EK43이 아닌 다른 그라인더에서 어떠한 변곡점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커피가 실제적으로 추출 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똑같이 2010, 한 4, 5년쯤에 굴절개를 사가지고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결과를 얻었어요. 저는 막연히 그라인딩이 가늘어지면 추출 수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수율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은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맛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눈으로도 확연히 추출을 확인해 보면 네이키드 포토 필터나 바스켓으로 확인을 해 보면 추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적용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어지는지, 이게 관능적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큰 논의들은 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논문 자체가 주는 이제 그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아직도 못 읽어보신 분들이 계셨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네,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전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실수로 어떻게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든지 개념 설명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과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언제든지 의문이 있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시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 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 앞으로는 이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오늘 같은 방식으로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이런 내용들을 팀들과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보셨던 결과는 꼭뭐 텔레그램 그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셔도 좋고,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를 태그해 주시면 훨씬 더 저도 같이 이야기해 볼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공개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